자, 이제 넥스트로 달고 여기서 익스트라 들어가, 넥스트로 들어가네. 그래서 여기 필라멘트 들어가고 와이파이 안테나 여기 필라멘트 쏙 넣고 파워를 입력했어요. 지금 켜볼까요? 복나는 거 아니지? 왜 이렇게 되지? 저 플러그가 나갔었네요. 그래서 켜지네요 이제. 자, 드디어 켜졌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 32보 32비트 보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도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네. 버튼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처음 켜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로사 MK3S 그리고 미니는 근접 센서가 들어갔는데 여기 로드셀 센서가 들어갔어요. 근접 센서는 이제 1 아니면 0, 그 디지털로 읽는데 로드셀은 좀더 자세히 읽을 수 있어요. 요즘에 라이다 들어가는 3포인트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라이다도 좋지만 로드셀도 어차피 세게 눌리면 뭐 세게 눌린다 감도 읽기 때문에 직접 로드셀은 이제 좀더 근접 뭐 라이다도 아니 레이다도 근접이긴 하지만 아니야 라이다구나. 요즘 거는 그렇게 나온다 하는데 처음에 초반 부팅이 좀 걸리네요. 일단 얘는 로드셀이 들어간 거로 센서에 에러가 떴네. I2C 뭐 통신 에러 같은데 커넥터를 하나 안 꼽았나 보네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열어본 결과 그냥 리셋하라네요.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될까요? 계속 뜨는데? 이걸 위해서 일단 계속 이게 우리가 발생하면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래요. 그래서 펌웨어를 USB에 넣고 로딩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되면은 이제 프로 사용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버전이 존재하네요. 일단 플래시. 아이씨, 터치가 아니야. 플래시 하고 한번 볼게요. 운이 좋게도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니까 해결이 된것 같네요. 프로 사용이 이제 오 불려 들어오네. 오아 테스트를 했다가 이거 텍스처 패드를 안 써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 리셋 지금 시켰고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이 됐고 프로 사용을 다시 봤어요 지금. 자, 불 들어오고 RPM 테스트, 팬 테스트 하고 있네요. 자, X하고 Y축 테스트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신기한 게 스태핑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MKS 마크 3그 버전도 그렇고 스태핑 모터인데 모터의 위치를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 센서도 없고 기준점도 없는데 무슨 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서버 모터도 아니고 애 자체로 엔코더가 달려있지 않아가지고 아마 끝채점에 가면서 이제 모터가 좀 부하가 받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읽는 건지
끝점까지 가가지고 여긴 끝점이다 하고 부활 많이 받으면 뭐 영어로 한다든지 그런 방식 같은데 뭐안 그래 센서 없어갖고 편하긴 하네요. 나는 프로사 괜찮기도 해요. 뭐 딱히 센서 있는 프린터들 중국산 프린터들하고 별 차이 없고 좋아요. 정비성도 좋고. 아, Z축 끝까지 쭉 올리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 좀 받고. 부하를 좀 소리 났죠? 이거 쭉 내리고. 자, 이제 이거는, 근접 센서 대신, 로드스텔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에 들어간 라이더 센서 쓰는 것도 있어요. 라이더는 비접촉식, 얘는 약간 접촉식이에요. 근데 완전히 닿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비접촉식인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그냥 자동 유무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초 안에 눌러라. 눌렀는데 3 1 아이 다시 하래 아 약간 했는데 아니, 뭐야. 지금 눌렀잖아. 됐어요. 한번 살살 눌러서 그런가 봐요. 자, 이제 또 테스트. 이렇게 해서 Z 쭉. 한것 같아요. 야, 이제 온도, 이제 가열 테스트 한것 같아요. 오, 110도까지, 오, 여기 110도까지 올리네.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는 290도까지, 오. 예전에, 지금 그냥 저 막3 보면은, PLS면 한, 익스트루더는 한 220, 배드는 한 80도까지 가열하는데, 얘는 좀 넓어서 그런지 가열을 꽤 높게 하네요, 온도를. 아니면 그냥 세팅용으로 세팅해 있는 건가? 좀 신기하네요. 짠, 뭐, 모르겠지. 좀만, 일시정지. 그냥 다 됐어요. 그냥 가열하고 끝냈어요, 그냥. 이제 필라멘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잠깐 중간에 프로사 형께서 데려와서 고맙다고 요 배드 한 개하고 필라멘트 한 개를 추가로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이 2년 동안 기다림의 값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뭘 주긴 주네요. 역시 항상 봐도 진짜 고급스러운 필라멘트 프로사먼트 그죠? 갤럭시 색깔은 갤럭시 색깔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컨티뉴 한번 해볼까요? 이셀 필라멘트 인더 뉴트럴
노. 지금 피라미드 안 넣었으니까 노. 자, 넣으라네요. 와, 이거 풀사문 오랜만에 까보는데 센스 있네요. 여기 딱 이렇게 이거 까서 써라. 여기 딱돼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반대로 넣어야겠네. 자, 필라멘트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런 방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바로 꽂은 게 좋을 텐데. 왜 이런 방식이지? 마크 스위치는 그냥 바로 꽂아버리면 편하거든요. 이러면 중간에 막 끼면은 진짜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필라멘트 잘라버리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이거. 너무 길어요. 잘은 들어가고 있네. 아, 필라멘트 꼬이네. 잠시만, 조선해야겠어. 자, 대충 안에 이 정도 꽂아 넣으니까 얘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 당길려나 봐요. 뭐야? 아니, 이거 잘못 눌렀나 보네. 컨티뉴. 노. 아, 지금 당겨야겠다. 자, 이제 필라멘트 다시 넣어볼게요. 넣고, 아따, 얘가 왜안 들어가냐? 하실 때 만약에 중간에 넣었다가 다시 접촉 끊겼으면은 처음부터 다 완전히 빼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컨티뉴 누르고 완전히 다 없애고 와 별것도 아니네. 그냥 넣었다 뺐다구나. 자, 끝났어요. 기본 프린트가 없나? 일단 퍼스트 칼리브레이션은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프린트 하나 간단하게 해볼게요.